2차 방정식 저거저거가 오직 한 개의 공통인근을 가질 때 공통인근 아닌 나머지가 근을 각각 PQ라면 PQ는 마이너스 6이다.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공통분이라는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연립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. 그럼 가감법으로 가라고요. 식을 빼라고 빼라고. 그럼 식이 하나 나오잖아요. 그 식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얻어내면 돼요. 그게 연립되는 식이에요. 그럼 뭐 얘는 최고차항 같으니까 최고차항을 소각할게요. 자 빼옵시다. 빼면은 뭔 x? A-B. 자 얘도 b 빼기 a니까 마이너스 a-b는 옆에 여기다 맞죠. 그럼 1수분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얘가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고 싶으면 조건 첫 번째 A와 B가 어떻거나? 그치. 두 번째는 X가 몇이거나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A가 B랑 같을 때 이게 기역이고 이게 니은이라고 해보시면은 기역 없네. A와 B가 어떻대요? 그럼 요 경우가 되는 게 안 돼요? 문제 전하는 게 아니다. 자, X가 1일 때, 자, 1일 때라는 거는 저기다가 1 집어넣을게, 기억에다가. 그럼 1 더하기, A 더하기, B는 몇인 거야? 0. 자, 1 집어넣으면은 똑같은 식이 또 나오겠다, 맞죠? 아, A 플러스 B는 몇이야?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식을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PQ가 마이너스 6이 됐는데, 저건 무슨 얘기냐면, 이 아이에서 내가 한 근을 1이라고 얻어냈다, 맞지? 그럼 여기서 나는 x-1이라는 인수 하나 들고 있고 p를 요 아이 분이라고 할게요. 그럼 각각의 수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x-p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다음 얘는 x-1이라는 글 가지고 있고 또 뭐가 돼 있는 얘기야? x-x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. 이거 이해가?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전개시켜 보시면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돼요? P가 되고 나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Q 플러스 1X 더하기 뭐가 되는 건 거야? Q가 되는 거다 맞죠? 그럼 뭐야? 이 아이랑 이 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B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? P. B가 P랑 똑같고 그 다음에 A가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? Q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. 그럼 저기서 말한 P 곱하기 Q라는 거는 내가 A 곱하기 B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건 거죠. 그게 몇이란 얘기야? 마이너스. 그럼 뭐야? 지금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B 찾아낸 데 있네? 뭐 찾을 필요 없이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잖아요. 맞아. 그럼 1 더하기 12가 돼가지고 13이 되는 건 거고. 이해가죠?